내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추가로 구속할지에 대한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에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 씨를 포함한 대장동 업자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김만배 씨는 지난 3월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1심 구속 기한은 내일 만료됩니다.